뉴질랜드에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 10가지를 말해줄 건데,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내가 8년 전에 왔었을 때 몰랐던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 일단 첫 번째로,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영어, 그리고 또 마오리어. 그래서 마오리어는 테레오 마오리라고 하는데, 마오리어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도 뉴질랜드를 방문을 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살게 된다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의 그 언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역사와 문화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은 되게 편하지. 그리고 내가 그걸 사용하면은 이 나라의 문화를 내가 더 존중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도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녕 인사할 때,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할 때 하이, 그거는 그 마오리어로는 키아오라, 키아오라라고 많이 하고, 아침에 만났을 때는 모레나라고 하는데 그냥 굿모닝, 모닝 이런 뜻이야. 그리고 헤어질 때는 카키테, 카키테 하면은 나는 다시 너를 만날 거야, I will see you 라는 뜻이고, 혹은 마테와, 마테와 하면은 see you later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마오리어 인사 문구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오면은 지명들이 마오리어로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지명을 우리가 영어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마오리어 읽듯이 읽어야 돼. 근데 마오리어를 만약에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단기간에 배우기 어렵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어를 풀어 썼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 왜냐면은 그 모음 발음들이 한국어의 아, 에, 이, 오, 우 모음 발음이랑 똑같아. 자음으로 따지면은 되게 세세하게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내가 진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발음을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행하는 경우라면은 그런 식으로만 발음을 해도 영어처럼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로는, 이건 나는 진짜 전혀 몰랐던 건데, 슈퍼마켓에 가거나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내가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그냥 뭐 그냥 동네에서 길 가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냥 안녕만 하는 게 아니라 안녕 잘 지내를 항상 이렇게 한 문장처럼 이어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잘 지내라고 하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서 일하는 그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항상 안녕 잘 지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잘 지내하고 물어봤을 때의 그 뜻은 너 그동안 잘 지냈니? 이런 게 아니라 아, 오늘 하루는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면 돼. 만약에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 Kia ora, how are you? 그러면은 대답할 때는 Oh, I'm good, thanks. How about yourself?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Oh, you're not too bad.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yes라고 할 경우에는 항상 please를 붙여줘야 되고, no라고 하는 경우는, 거절하는 경우는 땡큐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나는 진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습관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만약에 내가 슈퍼마켓에 갔다. 근데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이제 막 사면은 나중에 뭐 종이백, 종이 가방 같은 거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Do you want a bag? 이러면은 너 이거 종이 가방 필요하니? 이러면은 내가 필요하면은 Yes, please. That would be great.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No, I'm good, thank you. No, I'm good, thank you. 이렇게 말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yes라고 no라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할 때도 please를 항상 붙여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할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요청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치킨버거 하나만 주세요라고 할 때도 please를 항상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시로
내가 이제 버거집에 가서 치킨 버거를 시킨다. 내가 자리에 앉아 있고 주문을 할 준비가 됐고 종업원이 주문을 이제 하러 왔다. 그럼 종업원이 Kia ora, how are you? 그럼 내가 I am good, thanks. And you? 그러면은 종업원이 I'm pretty good, pretty good. 이제 그렇게 하면 서론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주문을 받으면은 이제 내가 주문을 할 건데 내가 종업원님께 요청을 하는 거니까 please를 붙여야겠지? 그러면 내가 can I please grab a chicken burger? 그럼 치킨 버거 하나 주세요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종업원이 chicken burger? Would there be anything else? 뭐 다른 거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니요 괜찮아요 거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No,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럼 주문이 끝나는 거야. 아,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그 버스에서 내릴 때 인사를 하고 내려야 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도시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클랜드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웰링턴 같은 경우는 되게 인구수가 적고 버스도 내가 되게 같은 버스를 매일 타니까 항상 버스를 내릴 때 Thank you, driver 이렇게 라고 말을 해. 그리고 혹은 Thank you, driver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는 Cheers, driver 같은 뜻이야. Thank you랑 Cheers랑 그래서 Cheers, driver 이렇게 하고 딱 카드 찍고 내리면 돼. 다섯 번째는 항상 그 민증을 체크를 할 거야. 만약에 내가 30대여도 민증을 진짜 많이 체크를 하고 슈퍼마켓에서 이제 술을 살때 항상 민증을 체크를 하고 슈퍼마켓에서 내가 만약에 술을 구매를 하면은 저절로 여기 빨간 등이 떠가지고 민증을 체크하지 않으면은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민증이 한 40대 전까지는 무조건 다 민증을 체크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항상 민증을 가지고 다니고 만약에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민증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내가 뭐 라이브 뮤직이나 이런 걸 보러 간다 그러면은 입장하는 데서 민증을 다 체크를 받으니까 민증 체크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아니면은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일반적인 거니까 항상 민증 여권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면 되고 뉴질랜드에서는 만약에 술집에서 내가 술에 너무 취하면은 내쫓기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2차, 3차를 갈 때도 그 술집 문 앞에서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2차를 가는데 어떤 친구가 되게 술에 취해 보이니까 그 이제 그 카드가 너는 여기 3차 입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내 친구가 아, 나는 진짜 술안 취했는데 그래서 야, 그럼 보여줘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그런 거를 아, 봐봐. 나한 발로도 서 있을 수 있잖아. 나 진짜 술안 취했어. 이랬던 경우도 있어.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바나 술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나가거나 놀러 가기 전에는 내가 밖에서 술을 마신다 하면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약간 알딸딸한 정도로만 술을 마셔야 해. 안 그러면은 술집에서 내쫓길 수가 있다는 거. 여섯 번째는 만약에 상점에 들어갔다. 상점에 들어갔는데 문이 있는데 나랑 어떤 사람이 둘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면은 항상 나는 먼저 자리를 양보해야 돼. 먼저 그 사람이 먼저 가게 양보를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양보를 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양보를 해야 하고, 양보를 할때 하는 영어 단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서, after you, 이렇게 말하면, 나는 너 다음에 갈게. 이런 공손한 뜻인데, 혹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after you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눈썹을 그냥 막 올린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은, thanks, cheers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양보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항상 버스 타거나 상점에 들어가거나 뭐 어디 나오거나 동시에 뭔가를 집으려 하거나 줄을 서거나 할때 항상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보면은 그 오렌지 색깔로 돼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제 그 차도에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거는 보행자가 아무 때나 건너가도 보행자 우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오렌지색 동글동글한 게 있고 차가 이제 있으면은 거기 앞에서 있으면 차가 지나가는 차가 있어도 멈출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때
건너면 되고 이제 건너면서도 그 차가 나를 위해 양보를 해준 거니까 Cheers 이런 식으로 인사를 먼저 하면서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손 들거나 이렇게 thumbs up 하거나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 아, 그 다음에는 아까 거랑 연관이 많이 된 건데 이것도 진짜 오클랜드는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웰링턴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길을 갈 때 예를 들어서 길에서 나랑 어떤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반대방향에서 걸어오고 내가 이쪽에서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 둘이 눈이 마주쳤다 우연하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쌩까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누군가 내가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Hey, Hey 그냥 이렇게 하고 서로 지나간다던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How are you? 하고 막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해주고 어 그냥 안녕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이제 몇 번째인지 까먹었는데 식당에서 그 종업원을 부르거나 이제 주문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소리를 내서 부르거나 손을 들거나 하면은 내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도구로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예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르냐면은 그 종업원이랑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식당에서 주문할 준비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웨이터 쪽을 보는 거지 이렇게 웨이터 쪽을 이렇게 계속 봐 계속 보고 있으면은 웨이터도 이때쯤이면 우리가 주문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그러면 이제 웨이터가 우리 쪽으로 와서 이제 주문을 도와주는 거지 만약에 추가로 주문할 게 있다 뭐 포크가 떨어졌다 뭐 추가로 술을 더 주문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웨이터 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압박받지 않고 여유롭게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더라고 택시를 만약에 내가 탔다 그러면은 택시에서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좀 해주는 게 예의야 왜냐면은 택시 기사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등한 인격체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택시를 탔었을 때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How are you?로 시작해서 그 나 어떠니? 뭐 오늘 뭐 어디 갔다 왔니? 뭐 날씨가 참 좋지? 뭐 그냥 그런 얘기들 가볍게 이렇게 하면 되고 택시를 타는 내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택시를 타는 내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 처음에 몇 분 정도는 대화를 좀 해주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은 아예 택시를 탔었을 때 만약에 내가 혼자 탄다 그러면 항상 옆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내가 뒤에 타는 순간 이 택시 기사님을 배제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옆자리에 타서 택시 기사님과 같이 가는 동행인으로서 이렇게 대화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혼자면 항상 옆자리에 타고 둘이 친구가 탔어도 한 명은 뒤에 타더라도 한 명은 항상 옆자리에 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오클랜드 같은 큰 도시는 나도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조금 더 이제 바쁘니까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웰링턴이나 아니면 다른 작은 도시들에서는 택시 타고 이런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과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보편적이고 예의가 바른 것이다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되게 안 된다는 거 그 심지어 그게 칭찬일지라도 왜냐면은 내가 뭔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해. 예를 들어서 아, oh, you're so handsome. You're so gorgeous. 이런 말은 잘 안 해. 뉴질랜드 사람들은.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면 내 친구랑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을 먹는데 얘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칭찬을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외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착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오늘 너무 스타일리시한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그게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Oh my gosh, that dress looks gorgeous. 그 드레스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오늘 너무 예쁜 귀걸이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I love your earrings.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착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외모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뉴질랜드에서 지켜야 할 9가지였는지 10가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에티켓이고 이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항상 언제든지 물어보면 돼.